여기는 북한산 밑에 있는 카페 플레이라는 곳이에요. 플레이 놓을 곳을 찾는데 놓을 곳은 안 보이고 우선 여기 뒤에 있는 기와집은 라면을 먹는 곳이랍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번 주 여러분들의 데이트 코스는 북한산 플레이 카페로 잡았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끝자락에 위치한 북한산. 서울에 사시는 분들도 많이 모르시죠? 그럴 법도 한 것이 골목골목 작은 골목으로 한참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타난 이곳. 이곳의 장점은 계곡이 함께 붙어 있다는 것이고요. 시원한 냇가에 발을 담글 수 있어서 마치 80년대의 갬성을 느끼게 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니 오늘 평일인데. 아, 더운데도 시원한데 여기? 그렇죠. 숲이니까. 이건 산바람이잖아. 산바람은 시원한 거죠. 카페의 느낌은 역시나 현대식 건물의 감탄사가 절로 나오지 않는 도심에 있을 법한 건물이 답니다. 하지만 안에 들어가면 역시나 감탄사가 안 나옵니다. 만약에 손님이 그리 많지 않다면 밖을 내다보는 뷰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휴가철이라 그런가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이 커피가 김영석 교수님 커피가 있어요, 이 집에. 이거 봐요, 백색 커피래요. 빵도 딸랑 이게 전부였고요. 하지만 이곳에서 구독자분을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열심히 찾고 있어요. 네. 이곳 플레이 카페는 사실 실내보다는 야외가 매력 있는 장소입니다. 물론 요즘 같은 날씨에는 좀 어렵겠지만 날씨가 살짝만 선선해지면 이곳처럼 매력 있는 카페 만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여기는 물이 깊어. 물 좋다. 수영해야 돼, 저쪽은. 아이고, 물 차니? 시원해. 물 차? 시원해. 차가워. 그 돌멩이 들어봐봐, 가재 있을 거야. 80년대 광경이야. 여기에 이제 수박 동동 떠 있으면은, 진짜 80년대 광경인 거야. 오늘 정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장소는 바로 이곳입니다. 카페 플레이와 함께 붙어 있는 공간인데요. 이곳 기와집은 일제 강점기에도 있었던 100년이나 된 고택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기와집은 라면을 먹는 곳이랍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깻잎 라면, 버섯 라면, 치즈 라면, 해장 라면이 있는데. 깻잎 라면은 오목을 해야 되는 시키고. 엄대장님이 옛날 산에 다닐 때 삼겹살 꼬먹고 남은 깻잎을 라면 넣어서 먹으면 향긋한 맛이 났는데 진짜 먹어보면 맛있더라고요. 그걸 해주셨어요. 여기다 한다니까. 한옥에다가 라면을 판다니까. 이 비주얼을 보여주고 맛 한번 보라면 거절할 사람 있을까요? 두 가지를 주문해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버섯이 듬뿍 들어있는 버섯 라면인데요. 신세계. 너무 맛있다. 이게 깻잎 향. 깻잎 난 이렇게 많이 넣는 거 생각도 안 해. 맞아. 나는 개인적으로 원래 버섯을 엄청 좋아하는데 라면은 이게 더 맛있어요. 이 향이 더 많이 나서 그런가 봐. 어몽길 대장님의 깻잎 라면 추천드립니다. 근데 너무 이쁜 곳이잖아요. 왜 여기다 라면집을 했냐면요. 외국에서 우리나라 라면을 되게 많이 먹잖아요. 네. 근데 외국 친구들이 한국에 서울에 놀러와 또 서울에서 북한산에 많이 와요. 그 친구들이 라면을 한국에 와서 먹어보면 되게 실망하고 간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원장님이 얘네들한테 물어봤더니 한국에서 라면 파는 데가 분식집하고 편의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라면을 외국인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라면도 하고 여기 콘텐츠를 넣었는데 대한민국 참 좋죠. 어찌나 이쁜 곳도 많고 맛있는 집도 많고. 이것은 북한산 초입에 있는 놀면이라는 라면집이었고요. 바로 옆 플레이 카페와는 다른 집이라고 하네요. 야매주부. 우리는 여기서 끝은 아니고요. 또 한 곳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그냥 옛날 추억 속의 계곡 맛집인데요. 토종닭을 파는 집입니다. 우리가 갔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지만 혹시 토종닭이나 파전이 땡기신다면 이곳에서 약 10여분 달려가면 80년대 느낌으로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저는 이곳을 가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나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리 둘뿐이고요. 모두 젊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아니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데서 노나 봐요. 여기 그때 방송 때문에 왔던 거야? 어 방송. 여기가 기대가 났잖아. 그러니까 이거 돌계단이어가지고 어르신들 오실 적에는 조심하셔야 돼. 특히 비 온 날 다음 날은 이 돌이 굉장히 미끄럽기 때문에 그거 좀 조심하시면은 어르신들은 오시면 저 물가에서 놀 수 있기 때문에 옛날 생각도 나고 너무 좋더라고. 그러니까 영원히 내려오실 때까지 막 화가 나셨죠. 그 노인을 왜 여기를 데리고 오라는 거야? 막 이러면서 오셨는데 여기 와서 딱 보더니 화가 좀 없어지네. 그러더니 이 백숙을 먹더니 얘 잘 왔다 얘 그러시더라고요. 눌러주세요. 아차차차차차차. 아까 카페 플레이에서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그 복잡한 카페에도 프라이빗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걸 소개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계단 사이에 이 자리. 이 자리를 차지하는 법 알려드릴까요? 누군가 미리 와서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다면 그냥 그 앞에서 껌을 씹으면서 다리를 좀 떨어주면 두 사람 슬그머니 일어납니다. 제가 해봤거든요.